죽을 것 같네요. 근데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TV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NPCA 프로 조수현 선수님과 함께 하체 운동을 하는 모습을 찍어볼 거고요. 정말 하체가 강점인 선수님이니까요. 다양한 꿀팁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선수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아름다운 짐TP 석유 1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수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트레이너로도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지금 대학생이기도 하고 나이는 25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세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이 네. 어떻게 되시나요? 전공은 저는 이제 지금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아, 그러면 체육 쪽을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하시다가 진학을 하신 건가요? 네, 초중고를 캐나다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운동을 이제 하고 제대로 보디빌딩 식으로 운동한 거는 20년도 그리고 한 21년도 이때쯤부터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는 몇 주 정도 진행하셨고 몇 킬로부터 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즌 들어갈 때 83kg 다이어트는 좀 길게 잡았어요. 한 3개월 정도 잡고 시작했고 치팅은 딱 한 번 먹고 싶은 거 한 번 먹었고 2800칼로리 정도부터 시작했고요. 마지막에 제일 안 먹었을 때가 2500칼로리. 계측 체증은 이제 74에서 75 정도. 그럼 평소에도 린하게 유지하시다가 대회를 나가신 경우는? 네, 저도 평소에 이제 비시즌이 돼도 많이 쪄도 한 85. 알약크를 들어오셔서 피크이크를 저와 함께 세 번 하셨잖아요. 네. 혹시 어떤 느낌이셨나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제 몸이 많은 탄수화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이제 아시아 챔피언십 때는 거의 80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컨디션이 더욱더 좋았고 그 첫 번째 피크위크에는 한 500g도 안 먹었거든요. 400g 정도. 그래서 다음 내년 시즌에는 아마 1000g까지도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좋은 데이터를 찾으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피크위크 첫 번째가 그랑프리였고 두 번째도 그랑프리였고 두 번째도 프로. 네. 아,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분할이나 운동 시간이나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 시간은 1시간 반 이내에 끝내고 있고 저는 볼륨보다는 좀 높은 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운동을 마무리하는 편이고요. 분할 같은 경우는 크게 보자면 3분할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선수님 가장 큰 장점은 하체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운동할 때 방해 모드 켜고 핸드폰 안 보시죠? 네, 아예 안 봅니다. 저는 이제 전면 진행하는 날은 주로 스쿼트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후면을 좀 집중하고 싶다 하면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스쿼트 같은 경우 이제 140에서 150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170에서 180 이제 본 세트 들어갈 때까지 거의 횟수는 5회를 안 넘기고 네, 힘을 안 빼고 끝까지 올려요. 혹시 스쿼트 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모든 하체 운동이 가동 범위 조절하는 거랑 고관절의 움직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관절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고관절 열어주면서 하시는 거요? 네. 상급 노하우. 야, 이거 제대로 하시는 거.
최고의 짐이에요, 브렁크입니다. 할인코드 피터. 다음 운동은 이제 하체 전면을 타겟하는 건데 이제 V스쿼트에서 진행할 건데 어깨 넓이 정도로 쓰시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퇴직근 자극찾기를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요거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고관절을 뒤로 빼시는데 경사를 너무 심하게 넣지 마시고 허리랑 같이 살짝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체는 다 붙이는 게 아니라 허리랑 고관절 같이 붙이실 거예요, 상태에서. 그래서 경사를 계속 넣어주신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그대로 앉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대퇴직근에 계속 텐션 걸어준 상태에서 힙이 이제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패딩을 엉덩이로 쭉 끝까지 눌러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쭉 내려가시고 여기서 힙이 떨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뒤로 눌러주시면서 수축 끝까지 다시 경사 살짝 잡아주고 전면에 타겟한 거니까 뒤꿈치보다는 발가락에 힘 많이 주시면서 하면. 무릎은 이제 내려가셨을 때 발을 좀 지나셔도 돼요.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좀 지나야 이제 대퇴직근 자극이 많이 와서. 그리고 가슴을 너무 세월이 하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허리 개입이 많이 돼서 살짝 크런치 걸어주는 상태에서 복압 힘은 항상 잡으시고 이제 레그프레스도 고관절의 사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고관절 상관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언넥하고 여기서 고관절 뒤로 그러니까 보시면 저는 엉덩이가 좀 떠요. 굳이 안 붙여도 되고 잡아주면은 이거 하실 때 바로 텐션이 걸려올 거예요. 대퇴이두에 바로 딱 걸린 상태에서 똑같이 앞으로 안 말리게 주의하시고 그대로 뒤로 잡아주면서 대퇴직근도 밑에서 같이 눌러주면서 이것도 그때 진짜 전면에 많이 올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시죠. 템포를 엄청 중요시. 저는 네거티브를 이제 모든 운동 다 무게를 좀 끌어봤고 천천히 가져가려고 하는데 죽을 것 같네요. 근데 즐겁습니다. 좀 못 따라가 이거. 아 그러려고 안 하신 거구나. 다음은 이제 프리웨이트로 스플릿 스쿼트를 할 거고 어깨 넓이 정도 서주시고 고관절 뒤로 빼주시면서 둥근 늘려주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줌으로써 무게중심 이제 오른쪽 앞다리 주시고 이 상태에서 발에 힘을 푸는 게 아니라 살짝 땅을 잡아준 상태에서 햄스트링 텐션 걸려오면은 그 상태에서 무릎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완전 떨어뜨리고 둥근 충분히 늘려주시고 앞발 땅 잡고 그대로 눌러주면서 템포 유지하시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 말이 안 나네.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 이제 피로도가 좀 굉장히 강도도 높은 운동이어가지고 한쪽을 하고 이제 바로 다음 쪽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세트처럼 한쪽 하고 1분에서 1분 반 정도 휴식하고 반대 다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옳지. 와.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익스텐션을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익스텐션 할 때 대퇴직근보다 내측관근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 대퇴직근을 더 타겟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마인드머슬 커넥션이 안 된다 하면은 저는 이제 한쪽으로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실 때 무릎 관절을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움직임이 여기 대퇴시근 위쪽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서 올린다는 느낌. 발 방향은 항상 하늘 방향으로 주신 상태에서 대퇴시근 위쪽에서부터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로 힘을 준다고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관절은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올리실 때 다리를 좀 띄우셔도 괜찮아요. 저걸 대퇴시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안 띄우고도 대퇴시근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다 하면은 조금 더 끝까지 차주면서 축구공 차듯이 15개에서 20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무게를 치려다 보면은 대퇴시근 집중이 떨어지고 이제 다른 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지금 힘 제대로 들어간다. 오우씨, 다리가 떨리네요. 이제 집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짧고 굵게 끝내시네요.